안녕하세요. 하마TV 봉주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희 하마TV의 다양한 현장들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오산역 초역세권의 도시형 아파트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오산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의 서울 1호선 노선인데 향후에 동탄과 오산역을 연결시켜주는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 예정이라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산시청까지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그 주변에 대형마트, 병원, 학교 이런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럭셔리하고 넉넉한 수납 공간의 주방인데 수납 공간 더 필요하세요? 주방 안쪽에 넓은 다용도실 공간까지 있습니다. 넓은 거실 옆에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까지 있어요. 안방에는 붙박이장 설치하지 마시고 넓게 쓰세요. 왜냐면 드레스룸이 있으니까요. 메인 욕실 아닙니다. 욕조까지 있는 안방 욕실이에요.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내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실내 현관이고요. 자, 바닥 보시면은 마블 타일 잘 깔려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줄눈 시공까지 들어가 있어요. 오,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옆쪽 벽에는 5, 6, 7, 8, 9, 10 칸의 신발장 있고 가운데 매립 선반도 있어서 이쪽에 디퓨저나 뭐 차키 같은 거 이제 꾸미실 거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반대편 벽에도 키 큰 신발장이 3칸이나 있어서 신발 수납 걱정 전혀 하실 거 없는 그런 실내 현관 모습입니다. 그럼 뒤에는 뭐예요? 어느 뒤에 이거? 네. 이거 보신 건가? 네. 이거 제가 들어가면서 설명 드릴 건데 급하셨네. 네. 이렇게 또 장이 있어요. 여기도 와. 이제 수납장인데 뭐 신발 더 있으신 분들 넣으셔도 되겠죠? 잘 안 보여서. 네. 와, 진짜 깊은데? 그러니까 오늘 실내 현관에는 신발 엄청 많으신 분들 자 전혀 걱정 없이 수납 다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골드 프레임으로 삼연동 중문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더 들어와 보실까요? 들어와 보시면 문이 하나가 보이고 거실과 주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은 3번 방이에요. 이게 3번 방이라고? 네, 3번 방 사이즈가 엄청 크게 나왔죠?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이 2m 50 나오고요. 자, 이쪽 세로폭이 3m 30이 나오네요. 3번 방부터? 그렇죠. 3번 방부터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그냥 딱 맞는 붙박이장을 짜시면 되겠죠. 붙박이장 네. 이쪽에 딱 짜시고요. 여기에 싱글 침대나 뭐 더블 사이즈 침대까지도 가능하니까 이쪽에 딱 설치하시고 책상 놓고 활용하시면은 괜찮고요. 뒤쪽에 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 벽 쪽 한번 비춰주세요. 아, 안으로 들어오면? 네. 벽 쪽에는 자,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방 보셨고요. 이제 주방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D자 구조의 아주 넓은 고급스럽고 넓은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지금? 네,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은 가스 3구. 요즘에는 뭐 인덕션 하이라이트 들어가는데 자, 가스 3구 들어가 있어서 가스 선호하시는 분들 아주 좋겠고요. 위에는 후드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넓은 상판 공간도 있고 이쪽 뒤쪽에는 사각 싱크볼에 골드 프레임에 수전까지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그리고 뒤에는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 자리가 양문형 한 대 놓고 뭐 김치 냉장고 쓰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장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전자레인지 밥솥 넣는 공간까지 이렇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식탁등이에요. 와, 이거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러운 식탁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식탁을 딱 놓고 네. 활용하셔도 아주 괜찮겠죠.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요. 그리고 안쪽 더 들어오시면은 다용도실 공간까지
와, 이거 뭡니까 진짜?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어요. 와. 보시면은 지금 단차가 되어 있어서 습식 건식으로 구분을 해 놨고요. 공간 상당히 넓죠? 네, 엄청 넓은데? 이쪽에 지금 수도가 나와 있어서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전기 코드도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 더 있으신 분들 이쪽에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는 공간 짐 같은 거 두시면 충분한 공간 나오고, 위에 보시면은 전자동 빨래 건조대까지 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자, 주방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제 반대편에 거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뭡니까? 자, 거실인데요. 네. 넓죠? 너무 넓은데 이거? 지금 뒤에 보시면 하다리차가 있네. 지금, 네. 지금 이미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바닥부터 보시면은 포세린 타일로 들어가 있고, 역시나 줄눈 다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자, 사이즈가 4m가 나와요. 4m? 네. 4m가 나오는 거실 폭이고요. 이쪽에 이제 TV를 설치할 수 있는 아트월 되겠는데, 대형 TV 뭐 100인치까지도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은 이제 보통은 소파 자리인데, 그쵸. 뭔가 문이 있죠? 네. 이게 지금 폴딩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안쪽은 지금 알파룸 공간인데요. 네. 이렇게 문을 닫고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을 개방을 해서 거실을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을 닫고 이제 사용하신다면은 이쪽에 소파를 두시면 되겠죠. 한 6인용 소파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전체가 다 주방까지 매립등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메인 조명 없이 매립등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아주 밝은 우리 집을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빌트인 에어컨까지 다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입면 분할 창에 거실 창으로 개방감도 있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알파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알파룸 공간 이렇게 폴딩 도어를 열면은 오. 자,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 개방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방을 해서 거실을 전체로 더 넓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닫아놓고 그냥 개별적인 공간으로 쓰셔도 괜찮은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네. 자, 알파룸 길만 쟀을 때 지금 이쪽 홀딩 도어까지가 1m 90 정도 나와요. 1m 90이 나오고, 이쪽 사이즈가 3m 10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알파룸 공간 되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까지 오셨고요.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또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문이 또 여러 개가 있죠. 문이 4개씩이나 있네. 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4베이 구조. 알파룸까지 하면은 5베이. 오, 맞아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에는 이렇게 메인 욕실이 나옵니다. 와, 샤워부스. 그렇죠. 역시나 골드 프레임의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골드. 오늘 현장은 골드를 많이 썼어요. 아, 맞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현장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 일체로 들어가 있고, 거울 달린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수도 부분까지도 골드. 다 골드. 자, 거울도 골드, 수건거리도 골드. 골드 포인트가 아주 적재적소에 잘 들어간 오늘의 현장이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바로 앞에 문이 더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실과 연결된 알파룸 공간인데, 자, 한번 영상으로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문을 열면 아까 알파룸과 연결된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문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2번 방 되겠습니다. 와, 모든 방이 다 크구나. 아까 3번 방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둘 다 크게 나온 사이즈라서 뭐 2번 방, 3번 방 뭐 구별할 게 없어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2m 60 나오고요. 3m 10이 나옵니다. 아하. 한쪽 면이 다 3m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즈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쪽에 붙박이장 딱 짜놓고 이쪽에 침대, 책상까지 놔도 공간이 여유로운 그런 2번 방 되겠고요. 뒤쪽에도 창문 역시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 방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보여드릴 안방이에요. 아, 안방은 너무 넓어서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힌데? 자, 안방이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쵸.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네. 자, 빠르게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30 나오고요. 자, 이쪽이 6m가 나옵니다. 6m?
6m? 어, 이상한데? 다시 한번. 네. 뭔가 이상한데? 6m 맞는데요? 6m가 맞다고요? 6m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템바보드로 들어가 있고, 역시나 골드 프레임 이렇게 포인트 줬어요 또. 그리고 밑에 쪽에는 화이트 톤의 실크 벽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의 그런 안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 조명이 뭔가 좀 많죠? 네, 맞아요. 이쪽 조명 두 개 들어가 있고, 메인 조명도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삼성 빌트인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안방 창 자체도 인면 분할 창으로 개방감도 있고요. 저쪽에도 창이 있죠? 네. 안방에는 창이 두 개가 있어서 양쪽으로 환기, 채광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침대를 더블 사이즈, 뭐 패밀리 사이즈 침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화장대나 붙박이장을 놓으셔도 되겠지만 붙박이장은 따로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서 6m구나. 그 이유는 자,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아, 맞아요. 이거,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자, 보시면은 지금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와,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와, 이쁜 거 어쩔 겁니까? 와, 이쁜 건 뭐. 보시면은 이 시스템 장 자체도 다 옵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는 붙박이장 가져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방 자체로 넓게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 오타 진열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 이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잘 활용하시면 안방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드레스룸 공간 보셨고 이제 안방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자, 안방 욕실입니다. 아, 메인 욕실 아니에요. 와, 진짜 좋다. 자, 안방 욕실에 아까 메인 욕실에 없었던 욕조까지 들어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 안방 욕실인지 메인 욕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다 금색 프레임으로 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샤워기, 거울,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까지 자, 다 들어와 있고 욕조까지 이렇게 성인 한 분 충분히 전신욕까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욕조까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현장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오산이고요. 오산역과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자, 오산역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 1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동탄에서 오산역까지 신분당선 연장이 지금 개통 예정이라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은 오산 시청까지 정말 가까워요. 시청 근처로 대형마트, 대형병원, 재래시장, 초중고등학교. 자, 인프라는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괜찮은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산에서 진짜 정말 괜찮은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 3억 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실입주금은 저희 하마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현장은 도시형 아파트 현장으로서 대출도 정말 잘 나오고요. 타입이나 구조가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까 직접 나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